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문미옥입니다. 오늘 전국 산학협력단장 연구처장 협의회 2022년 추계 세미나에서 산학협력단 역할과 기능을 법과 제도의 근간을 위주로 발표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대학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데이터입니다. 먼저 대학이 사용한 총 연구 개발비는 8조 3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특히 정부 재원이 6조 8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기술료 수입은 845억 원에 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사실은 정부가 운용하는 R&D 예산 전체하고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도 연구개발 활동 조사 보고서를 보면 20년에 24조 2천억에서 24년에 32조를 목표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23년도에는 3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0년 기준으로 대학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조 3천억이 넘는 예산을 사용을 했다라고 되고 있고, 정부 예산이 6조를 넘어가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로 교육부가 작성한 22년 6월에 정보 공시를 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 기술 이전과 기술 이전에 의한 수입, 그리고 기술 이전의 어떤 개수, 그리고 학생들이 창업을 한 기업, 뭐 강좌 이런 것들이 대학의 중요한 데이터로 공시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앞으로 말씀드릴 산학협력단의 역할과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으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예산뿐만 아니라 인력 상황을 보면 연구개발 활동 조사 보고서에서 박사 학위를 가진 연구 인력이 전국으로 보면은 한 11만 6천 명이 좀 넘습니다. 그중에서 6만 6천 명이 이상이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대학이 연구기관으로서 연구비를 사용하는 부분이나 인력을 사실은 활용하는 부분이나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이제 그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대학의 연구활동 실태 조사를 보면은 전임 교원당 연구비가 얼마나 지급되고 있고 또그 연구비로 연구를 해서 만들어지는 논문이 어떤 상황인지 하는 것들도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비해서 사실은 대학이 이제 주로 사실은 그 정책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교육부 상황을 보면 22년도 고등교육 재정 지원 계획안이라는 것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구를 지원하는 것은 사실은 BK21은 대학원생들의 학생을 지원하는 기능이 강하고요. 학술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한 8천억 원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전체 사실은 대학이 사용하는 예산이 아까 8조가 넘는 상황이라고 보면 교육부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술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8천억 원. 이건 한10%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런 상황들이 왜 벌어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산학협력단, 그리고 연구처는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대학이 연구 활동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많은 우리 처장님들도 그렇고, 단장님들도 아마 대학 입장에서 연구를 할수 있는 예산을 좀 많이 따오는 데 고민이 깊으실 거고, 또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국가나 정부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발표하고 있는 결과들은 예산을 투입한 만큼 정말 성과를 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그 가운데서 사실은 똑같은 연구개발이라는, 그리고 연구라는, 내용을 놓고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서로 생각과 입장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특히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대학의 이제 제그 대학 본부나 대학 당국들은 연구비 전체의 규모, 그리고 거기서 특히 대학이 간접비를 통해서 재정적인 보완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관심이 많고, 또 연구 과제를 이렇게 수주해 오신 교수님들은 연구를 원활하게 할수 있는 연구 지원을 잘 해달라는 요구를 산학협력단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학생 인건비라든지 이 연구 결과의 지적재산권 특허의 문제라든지 또는 그 기술 이전과 관련됐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수입에 대한 수입을 적절하게 보상을 받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학교 밖에 있는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정부 정책에 따라서 만들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정책 사업의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국회로 가게 되면은 매년 국감에서 올해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대학이 그렇게 큰 연구비를 써서 실제로 기술 이전은 얼마나 하고 있고 기술로 수입은 얼마나 되느냐, 특허는 잘 내고 있느냐, 논문은 잘 내고 있느냐 이렇게 굉장히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랑협력단이 뭐길래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서로 다른 입장에서 많은 요구와 지적을 할까 이거를 좀 들여다볼 그게 정당한가 그리고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산학협력 그거는 저는 이제 우선은 산학협력단이 운용되고 지원이 되는 법과 제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현상적인 문제에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은 본질적인 문제를 놓치기가 쉽다. 그래서 산학협력단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법과 제도의 근간에 따라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산학협력단은 실제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산학협력단을 설립 운영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은 누가 만들 수 있냐면 대학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대학이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규칙을 정해야 하고 학교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학의 산학연 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으로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산학연 협력 업무를 관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산학연 업무라는 것이 무엇일까? 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산학연 협력이라는 것은 같은 법에 제2조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산학연 협력은 누가 하는 것이냐면 산업교육기관과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산업체 등이 상호 협력하는 행위의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그 활동에는 인력 양성, 연구개발, 그리고 연구개발에 의한 사업화, 그리고 기술 이전, 산업 자문, 그리고 유무형의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기억해 주시고 보셔야 되는 일은 여기서 대학은 산업교육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학은 연구기관이 아닙니다. 교육기관으로서 연구활동을 외부의 국가나 다른 외부에 있는 조직들과 협력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이 산학연 협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산업교육기관은 뭐냐? 그 같은 법에 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조금 놀라실 수도 있는데 산업교육기관은 대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그리고 직업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특수학교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산학협력단은 대학이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학협력단의 설립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학이 만들 수 그러니까 산업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 중에 대학만이 산학협력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학협력단이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아까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업무는 법과 시행령에 굉장히 선명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산학연협력에 관한 일을 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아마 단장님들 이제 동의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체결된 사업에 관련한 회계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맨날 우리가 지적받는 연구비를 적정하게 썼느냐, 부적정 집행은 없느냐, 뭐 비리는 없느냐 이런 것들이 이 업무에 관련된 일입니다. 그리고 연구의 결과에 의해서 지식재산이 얻어질 텐데 지식재산을 취득하고 관리하는 업무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행령에 가면 이제 이 업무를 할 수는 있는데 안 할 수도 있게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학협력단의 정관을 조금 몇 개 대학을 찾아봤더니 어떤 대학은 이 지식재산권에 관한 업무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산학협력단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지식재산권 이하 8조 그러니까 시행령의 20조의 8호 이하부터 11호까지에 해당되는 일은 하지 않는 기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의 시설이나 운영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또 기술 이전이나 사업화 촉진 이건 또 다른 법에 의해서 업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발명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그것을 수행한 자들에게 보상하는 체계도 가져야 되고
또 하나 들어와 있는 것이 창업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건 아니고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사회적인 이슈가 변화되는 거에 따라서 산학협력단에 부가적으로 업무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산학연 협력 계약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 원래는 산학교육기관의 장, 예를 들어서 대학이라고 하면 대학 총장님들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이 그 체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계약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냐면 호혜적인 원칙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혜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산업교육기관인 대학과 그리고 그 계약에 임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그리고 심지어는 산업체까지도 서로 이익이 되게끔 사실은 그 원칙을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율적 합의에 따라 체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단장님들 대부분이 자율이 없다. 그러니까 정해진 어떤 연구개발 사업의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우리는 계약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한 번도 합의에 따라서 체결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의 괴리가 왜 나타나는가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아까 앞에 말씀드린 기술 이전이라든지 기술 사업화 그리고 창업 등과 관련해서 산학협력단 내 이제 부설 기관처럼 그 기술 지주 회사 같은 것들을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학단이 그럼 뭐길래 이런 이제 굉장히 국가적으로 보면 중요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그리고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박사 인력들의 60% 가까이를 보유할 수 있는 그런 대학에 산학협력단을 뒀을까? 이 법이 연원이 뭐냐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고 지금 현재 왜 이런 상태에 와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 발전시켜 갈 수 있는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산학협력,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1963년에 산업교육진흥법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입니다. 1963년에 우리나라 상황을 생각하면 당연한 법입니다. 그때에는 산학연 협력이라는 것은 산학협력도 없었고 연구개발이라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산업개발, 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 경제 발전에 중요한 국가적인 정책이었고 거기에 산업 인력을 어떻게 적절하게 제공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산업교육진흥법을 만들어서 보면 그 법의 목적에 근로정신을 함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산업교육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산업 인력을 양성해서 국가에 이바지해라. 그걸 위해서 뭔가 이렇게 국가가 지원할 일은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40년이 지나가지고 2003년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이 되고 목적이 바뀝니다. 그래서 산업교육은 진흥을 계속하고 거기에 산학협력을 촉진해서 산업 인력을 어떻게 양성하냐면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인력을 양성하고 또 산업이 발전하고 변모되는 거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개발, 보급, 확산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갖고 있는 교육 기능 외에 사실은 연구 기능을 굉장히 강조하겠다는 취지로 법이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 연구 역량을 그 대학에서 만든 새로운 지식, 연구를 통해서 만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산학협력을 통해서 사회 전파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채 10년이 되지 않아서 연구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게 포함이 됩니다. 2011년입니다. 그래서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교육도 어떻게 하냐면 교육과 연구를 연계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산업 인력을 양성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연구 개발 체제까지 구축하라는 것이 미션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처음에 이제 2003년에 들어갔던 당연히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개발, 보급, 확산하는 역할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 들어갑니다. 사업화까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산업교육, 그리고 산학연 협력, 그리고 연구개발, 그리고 그 이후에 사업화까지 이르는
굉장히 다양한 앞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산학협력단이 해야 되는 업무 영역으로 정리되어 있는 일들이 많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교수님들은 이 법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떻게 많이 넓어지고 커지고 있는가. 그런데 산학협력단의 모습은 2003년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만들었을 때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괜히 이름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바깥으로부터 요구받는 그런 일들은 굉장히 그 강해지고 하는 것들을 느껴서 조금 억울한 심정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학연 협력이라는 것을 또 그 자체에 대한 정의까지도 사실은 아까 법의 변화에 따라서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63년에 산업교육을 한 다음에 73년, 10년 만에 무엇을 만드냐면 산학협동이라는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법에. 그 산학협동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면 아까 고등학교도 산업교육기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나 산업체의 학생들을 보내서 사실은 현장 실습을 하게 하는 근거가 이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생들의 현장 실습을 위해서 산학협동을 해라. 이 조항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 조항은 1995년도에 그런 현장 실습 외에도 협동 교육뿐만 아니라 시설과 장비 이런 것들을 공동 활용하거나 협동 연구를 또 해라. 그리고 기업체에서 아주 특약에 의해서 우리가 왜 계약학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신설을 했다가 2년 만에 삭제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정확한 사유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근데 대신에 2003년에 산학협력법으로 이게 확장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산학협동에서 산학협력으로 용어가 바뀌고 정의가 바뀌게 됩니다. 그 산학협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산업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 출연기관, 산업체 등과 상호협력하는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재미있는 것이 2003년에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 중에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협력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2011년에 산학연 협력으로 정의가 변경이 되면서 정부 출연기관 외에도 산업체 등의 그 연구기관과 할 수 있게 됩니다. 연구기관의 정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교육을 하고 연구를 하는 기관이라면 당연히 연구기관으로서의 법적인 역할도 있다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산학협력법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은 산업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산학협력법에 의한 연구기관에는 대학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그러니까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하는 아까 말씀드린 정부의 재원을 6조 3천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법이 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연구기관이 아니라 연구개발기관이라고 하면서 대학이 연구개발기관 중에 하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큰 지금 차이를 만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교육도 당연히 그 정의가 법의 변화에 따라서 바뀌어 왔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이제 제가 회색으로 한 거는 지금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반드시 대학에 계시는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한번 넣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산학협력단과 관련된 법이 원래는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교육부가 관장하고 있는 이 법률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식재산에 대한 관리, 그건 지식재산기본법, 그리고 연구를 지원받는, 연구과제를 수주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나 여러 가지 연구를 지원하는 법률과 관련돼서 움직입니다. 여러 부처에서 움직이고 있고 또 아까 기술 이전이나 그리고 사업화까지도 산학협력단의 업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생들의 교원이나 학생의 창업을 지원하라고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은 법들이 사실은 산학협력단과 연결되어 있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대학이 뭐길래 산학협력단을 대학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했을까? 그럼 차라리 연구기관에 설치하고 대학하고 협력을 하라 그러는 것도 사실은 산학연 협력 아닌가? 뭐 이렇게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교육하는 걸로 산업과 교육의
대학과의 협력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원이 뭐길래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겠다. 기본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의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부가 하는 일, 특히 공무원들이 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그 정책 사업을 만들고 그리고 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을 만들고 그 예산을 지원을 해서 정책을 집행했을 때 일어나는 많은 후속의 일들을 사실은 끝까지 끌고 가는 그런 철학으로서의 정의가 있다.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이란 무엇이냐면 대학 교육 기본법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고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라는 조항에 의해서 고등교육법을 다시 만듭니다. 법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 고등교육법에 대한 거를 다시 정부, 그러니까 국가가 책임을 져라라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고등교육법입니다. 그래서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학교를 두는데 1번이 대학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상하게도 2번이 산업대학입니다. 산업대학이 있는데 산업교육기관을 다시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거의 모든 대학이 산업대학처럼 산학협력단을 만들고 산업교육기관으로서 역할하고 있는 상황 좀 이상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교육에 관한 정의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번 대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대학은 이 조항에 들어있고 대학이라고 이름 붙은 학교들은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고등교육을 실시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은 자주성과 그리고 전문성 그리고 학교의 자유성이라는 굉장히 큰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목적과 교육의 철학, 교육의 정책 이런 것들은 학교가 수립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근데 그 수립한 계획을 그냥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학교만 만들어놓고 덩그러니 내두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런 교육을 잘 실시하게끔 재정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재정지원 수립에 관한 조항이 들어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재정지원 계획은 매년 발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에 대한 정의는 저보다 워낙 더 잘 아실 거고 근데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국제표준에서 약간 조금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앞에 이제 고등교육기관에서 전문대학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고등교육, 그러니까 그 국제적인 표준에 의한 그 고등교육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고등교육법에서 대학은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어떤 목적으로 이 대학을 만들게 되어 있냐를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과 똑같습니다. 뭐냐 하면 심오한 학술 이론, 그리고 그 응용 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교육이고,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해서 인격을 도여하고 국가와 인류 발전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라. 그것이 대학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학에는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대학은 조금 다릅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참고하시고요. 전문대도 좀 다릅니다. 근데 산업대학과 유사한 결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이 심오한 학술 이론 그리고 그 응용 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구체화되어서 어떤 전문 분야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하고 연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대학원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일반 대학원은 아까 똑같습니다. 학문의 기초 이론과 여기서 이제 연구를 어떻게 하면 고도의 학술 연구 를 주된 교육 목적으로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연구는 항상 균형을 이루고 동등한 어떤 기능으로 대학과 대학원에 사실은 주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지원을 하고 정책을 이제 사실 수립하고 이행해 나가야 되는 교육부의 사실은 직제 무슨 일을 하게 되어 있냐 교육부는 이런 건 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이라는 용어는 단 한 줄 딱 나옵니다. 대학원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교육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정말 교육과 점 찍고 연구 이렇게 해서 대등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대등하게 되어 있느냐?
아니죠. 아까 고등교육 재정 지원에 보면 다 교육 예산이고 연구 예산은 교육 그 고등교육 재정이 전체 합쳐갖고 8조가 넘는 예산인데 연구 학술 활동에 지원하는 예산은 8천억. 그러니까 10% 정도만 사실은 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연구의 균형이 굉장히 이제 사실은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그러면 그 책임을 다 어디다가 미루고 있냐면 산학연 협력에 미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대학과 대학원을 설치하고 교육과 연구를 동등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연구에 부족한 부분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목적을 가진 사업을 끌어오는 역할로 사실은 산학연 협력의 기능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게 되어 있는 조직을 어떻게 갖추고 있느냐도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이런 그 고등교육 정책실 이름은 굉장히 이제 큰 고등교육법에 의한 모든 일들을 할 것 같지만 의외로 고등교육 정책관으로 했을 때 보면 정책과가 다 하지 않을까? 별로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교육 수립하고 그다음에 대학에 그러면 학술을 이제 하는 데가 하지 않을까? 근데 학술 정책관인데 이상하게도 어떻게 되었냐면 입학, 대입 뭐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직제가. 그리고 이제 크게 있는 게 산학협력 정책관입니다. 거기서 많은 일들을 사실은 연구에 관련된 일들을 이 법과 이 법에 설치된 조직을 가지고 하고 있다.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이대로 괜찮을까?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꿔갈 수 있나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제 그 주제처럼 법제도의 철학과 이념과 원칙이 지금 현실 체제와 체계와 일관되게 사실은 맞물려 돌아가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국가와 정부와 대학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가 정부에게 법 제대로 챙겨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대학은 그 법과 제도에서 어떤 권리와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서로 상호 협력적인 관계로 가져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속 제가 이제 비슷한 결로 말씀을 드리는데 법은 그 법의 주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해야 되는 일이냐. 그리고 그 법이 어떤 철학과 이념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학, 그리고 대학에 이제에서 만든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처, 이렇게 보면 근본적으로 헌법에서 학문할 자유를 국민이 가질 수 있다. 국민이 주체입니다. 그래서 그 국민은 사실은 학문할 자유를 누리게 하고, 이건 연구 분야가 되겠죠. 그리고 교육받을 권리. 를 사실은 보장하게 하기 위해서 대학을 두는 것입니다.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를 설치하는데 그 중에서 대학을 설치했는데 대학은 특히 연구와 학문화 자유에 해당되는 연구와 교육받을 권리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고등교육을 사실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근데 우리 대학의 연구 분야의 아까 90% 이상이 사실은 그 고등교육의 재정정책이 아니라 연구개발 사업에서 이렇게 넘어온다라고 했잖아요. 그 연구개발을 하는 과학기술이라는 거는 누가 하게 되어 있냐면 헌법에 국가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권리로서가 아니라 국가가 의무와 책임으로서 과학기술을 개발하라라고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과학기술과 관련해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 제도도 만들고 정책도 설계하고 예산도 꾸리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면은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공무원들이 알아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법을 기반으로 한 행정을 하는 것이 정부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공무원이 일을 할 수가 없다. 공무원이 뭔가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이해하는 것과 다른 형태로 일을 한다라고 하면 법을 보시기를 내가 관심이 있는 그 주제와 관련된 법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에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서 교육기본법 뭐 기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교육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념이라는 것을 합니다. 기본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본법에는 기본법이라는 것은 법 중에서도 헌법 다음으로 굉장히 강력한 상위 개념의 법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헌법에 국민의 권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도 과학기술 기본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교육기본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민들이 그런 이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실은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은 보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육에 관한 자율성 중에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산학협력단과 국가나 기타 대학이 아닌 곳과 그 산학협력 교육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호혜적인 원칙과 자율적 합의에 대해서 합의로 하라라고 법은 굉장히 일관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럼 왜 아니냐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거는 국가의 임무입니다. 근데 그 국가의 임무는 이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을 만들었죠. 과학기술 기본법도 만들고 국가연구개발 혁신법도 만들고 그 혁신법에 의해서 국가연구개발 사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원을 합니다. 근데 연구개발비라는 게 그러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나? 국가가 하는 일에서 국민의 예산을 가지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서 어떻게 쓰겠다라는 것을 법에 박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비는 뭐고 간접비는 뭐고 지금 제일 관심 있는 연구개발비 중에서 간접비는 어떻게 써야 된다. 이게 뭐 특히 공대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내가 따온 연구비에서 간접비를 학교가 떼가가지고 학교 재정에 충당을 한다. 이런 불만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그런 일들 왜 하면 되냐 안 되냐에 시비가 붙는 이유가 뭐냐면 산학협력단이 원래는 대학의 연구 기능이나 뭐 연구의 어떤 결과 이런 것들을 사회가 잘 협력해서 이용하도록 사실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면 좀 처지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산학협력단법에서는 교육기관으로 대학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는 연구개발 기관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국가가 만든 연구 정책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여러 연구 과제들을 수행하는 수행자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학이 어떻게 하냐면 교육기관이고 연구기관이라고 했는데 지금 산업교육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기관입니다. 그래서 연구기관이 되어버리면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는 대학이 아까 교육기관으로서 가져야 하는 있었잖아요. 뭐였죠? 그 자주성, 그리고 전문성, 그리고 자율성. 요 세 개를, 다 이 연구기관으로서는 사실은,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교육기관과, 그리고 대학이, 근데 왜 우리 대학은, 학문의 자유도 있고, 교육의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학문의 자유라는, 연구라는 굉장히 중요한 헌법적 권리가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럼 지원을 안 해줘? 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교육은 교육기본법이 있잖아요. 근데 연구기본법 들어보셨습니까? 그거를 과학기술기본법이 아니냐라고 하시면 그건 아닙니다. 과학기술기본법은 국가가 해야 되는 과학기술 개발을 위해서 만든 법이 과학기술기본법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때 대학은 자주성과 자율성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권리로서의 학문의 자유를 누리는 그런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과학기술기본법에서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수행기관으로서의 사실은 의무를 책임과 의무를 가진 기관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의 구조를 굉장히 잘 이제 우리가 분석하고 내가 원래 보장받아야 되는 것들을 적절하게 받고 있느냐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와 교육을 동등하게 사실은 지원 권리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제도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문, 예를 들어서 이건 가칭입니다. 그래서 가칭 학문연구기본법 같은 것을 제정을 해야 교육과 연구, 그러니까 학문이라고 하면은 지식의 체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체계를 익히는 활동에 관해서는 그래서 국민이 자유로운 어떤 국민으로서의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과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기능은 잘 되어 있는데 학문 연구와 관련해서는 그냥 학술진흥법입니다. 기본법이 없이 개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약화되고 권리로서의 그런 그 권한을 누리기가 힘들고 심지어는 국가가 하고 있는 과학기술 연구 개발이 내년에 30조 원을 사실은 넘어갈 텐데 거기에서 굉장히 일부만 학술진흥법에 의해서 교육부가 예산을 꾸려야 겨우 그 빈틈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90% 이상이 사실은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과 의무를 더 많이 가지게 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사족인데 인력에 관한 부분인데 장학제도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교육 쪽에서 재정 중에 대학원생이라는 교육과 연구에 굉장히 이제 그 균형이 비중이 비슷한 그런 학생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원래는 교육이라는 것이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가 사실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게 장학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학제도만이 곤란한 사람만 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국가가 필요할 때 사실은 더 잘해주세요라고 좀 그 이야기를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호에 있는데요. 교육기본법의 장학제도에 28조의 장학제도에 뭐가 명시되어 있냐면 국가에 특히 필요한 분야를 국내외에서 전공하거나 연구하는 사람에게 사실은 학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생 장학 사업은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교수님들께서 주장하셔서 만드셔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그 산학협력단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법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일 것입니다. 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지금 과학기술기본법에서 굉장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설계되어 있고 예산이 마련되고 있다. 근데 학문연구기본법을 만들어야 국민이 권리로서 가지는 것과 국가가 경제발전을 위해서 과학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고 오늘 산학협력단장님들도 계시지만 연구처장님도 같이 계신데 뭐가 다를까? 연구처는 산학협력단장이 연구 사실은 기관으로서 국가가 지원하는 그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기관이 아니라 대학이 학문의 자유를 펼칠 수 있는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노력을 해주시는 게 역할이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교육기관으로서 대학 여전히 괜찮은가 고민하실 필요가 있고 그거는 이미 1963년 우리가 이런 경제발전을 이루기 전 60년 전에 만든 그 체제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서 그거를 처음부터 사실은 근간부터 우리가 바꾸어서 뭐 대전환의 시대 뭐 이렇게 하는데 대전환을 할 때 껍데기만 바꿔갖고는 전환을 할 수가 없다. 아까 이 1963년에 산업교육법을 만들고 40년 이후에 2003년에 산학협력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을 대학의 기능에 바꿔놓은 것처럼 지금 그 2003년에 사실은 했던 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사실은 대학이 교육과 연구에 관해서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되고 거기서 산학협력단은 어떻게 기능할 건가 하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사족일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산학협력의 단장들은 아까 처음에 제가 살짝 보여드리고 지나갔었는데 해당 대학의 장의 지도와 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산학협력단을 만들어서 교육과 연구라는 균형 있는 기능과 역할을 사실은 지속 가능한 재정 자립의 구조를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러 많이 다니는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연구소가 만든 예다 같은 조직을 보면 가장 핵심적인 덕목이 독립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다도 산학협력을 통해서 기술 이전이라든지 지금 산학협력단이 하고 있는 일과 거의 유사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와이즈만은 처음에 와이즈만은 정부로부터 80% 이상 재정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게 역전이 되어서 한 20% 정도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예다를 통해서 만든 자기 재정을 가지고 그리고 기타 이 산학협력 연구개발을 해달라고 하는 곳에서 얻어오는 수익을 가지고 재정자립의 선순환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는 고민을 하실 때 이 부분을 특히 빼뜨리지 말고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진 국가 글로벌 수준의 대학들의 자립 경영 구조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이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지출과 관해서는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영리법인인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가에 대한 아이덴티티도 헷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이 복잡한 상황들은 원래 근간에서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달라지고 있고 특히 산학협력단의 회계와 관련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또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그러니까 과기부 장관 그리고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많이 쓰게 되어 있는데 회계 정리는 또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따라야 돼서 고충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상황을 바꾸어 나갈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우리 그 생각 있다 우리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정책만 갖고는 어렵습니다. 정책을 사실은 실제 현실화시키는 과정이 정치라고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에서 다시 법 제도가 바뀌어야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를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정책으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6년에 경험했던 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유명한 서울대 의대 홍은경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연구개발비는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연구비를 많이 준다고 하는데 정작 대학에서는 연구비 가뭄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정치의 과정에서 기초연구비 압박이 심하다. 심지어는 서울대 교수마저도 연구비가 없다고 한다라는 이슈를 끌어들여서 기초연구비 2배 증액을 약속을 했고요. 이건 제가 국회의원일 때 의정보고서를 2016년에 냈던 겁니다. 그럼 왜 정부의 이야기와 과학자 이야기가 다를까 하는 부분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연구자 주도 연구 지원입니다. 그래서 연구자 주도 연구 지원을 하는데 그럼 국회의원이 이렇게 하면 되냐? 그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과정, 그러니까 사회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로 이루어진 기초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협의회를 만드셔서 국회에 청원을 요청을 했고 청원이 정말 드물게도 국회 본회의에 2017년에 1월에 채택이 되었고 그것을 사실은 받아서 각 대선 후보자들이 기초연구 강화를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이었고 당선이 되어서 사실은 기초연구 지원이 과기정통부의 5대 국정과제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 결과 나중에 이제 두 배가 늘어나는데 중간에 그러면 약속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느냐 아니라 끊임없는 설득과 그 다음에 협상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과학자들 다시 이제 정부가 약속했지만 국회가 거부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를 또다시 설득을 해서 기초연구비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2017년 1.2조 수준이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비가 2020년 올해 2.5조 약속을 지키는 상태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공약도 있고 법도 있지만 국민들 특히 전문가들이 어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여론이 있고
그것이 이슈가 되면 정치권에서 공약과 이런 형태로 이제 돌아가고요. 약속을 통해서 이행을 하라라는 그런 일들이 돌아가고요. 그게 정부, 정권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국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약속을 해갖고 자기들이 표를 받으면 뭘 하게 되어 있냐면 법제도를 고치고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꾸리고 집행해서 다시 평가받는 그런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산학협력단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많은 하고 싶은 일들 그런 것들을 하는 근간에는 법 제도가 있고 정책과 정치가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